안녕하세요. 고니지와 지연 선생 데스. 저희 오늘은 90페이지 할 차례죠. 90페이지에서는 이 형용사의 연결 그리고 이 형용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형용사의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 짧은 문장 두 개를 한 개로 합쳐가지고 긴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때 그 붙이는 부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1번은 되게 즐겁고 재밌어 하는 문장에서처럼 즐겁다랑 재밌다를 붙이고 싶으실 때.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이고라고 해서 즐겁고 재밌다 라는 표현 사용하시죠? 자, 일본어에서도 바로 이런 이고가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가능한데요. 여름은 너무 더워서 힘들어 하는 문장에서는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 해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고라거나 해서라고 하는 일본어는 대체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바로 쿠데 라는 애를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쿠데를 붙이실 때는 이 형용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라는 글자를 떼고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용사는 마지막에 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이 형용사였죠? 그래서 오이시라는 이 형용사에 쿠데를 붙여서 맛있고라거나 맛있어서 라는 뜻의 말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오이시 이에 이를 지워버리시고 쿠데를 붙여서 오이시쿠데 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어로 귀엽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카와이 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가 두 개나 붙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귀엽고 혹은 귀여워서 라고 만들고 싶으시면 이거 두 개를 다 떼어야 되는 건가? 붙여야 되는 건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이라는 하나만 떼고 가와이쿠데 하고 만들어주시면 귀엽고 혹은 귀여워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형 해볼 차례인데요. 이 형용사의 과거는요. 갔다 데스 예를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라고 하는 일본어 오모시로이 여기에 붙여보시면 오모시로 갔다 데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카타데스의 데스 빼버리시면 반말이 돼서 오모시로 갔다 하는 재밌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중요한 건 반복 청취, 다시 듣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짠네.